소개는 주노엑스 가론 리조트의 리차지 룸입니다. 리차지 룸 사이즈는 21 스퀘어미터입니다. 자, 보여드릴 방은 리차지 룸의 킹 사이즈 베드룸입니다. 자, 복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주 훌륭하죠. 방의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방번호 210호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바다 입구 쪽은 타일이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침대 주변은 원목 마루입니다. 룸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 브랜드 호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나는 고급스러운 룸이고요. 자, 왼쪽은 욕실입니다. 자, 우측은 트래블 로지 호텔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오픈된 옷장입니다. 문이 없죠. 저 위에 보면 옷걸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목욕가운이 있습니다. 보통 저렴한 호텔들은 목욕가운이 없는데 여기는 목욕가운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헤어드라이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서랍 열어보면 네, 서랍에는 별거 없고요. 밑에 실내화 두 컬러가 있습니다. 커피 포트가 있고요. 생수 두 병 그리고 글라스 안이 있습니다. 커피잔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재떨이가 있네요. 의외로. 자, 그리고 미니바입니다. 현재 비어 있습니다. 책상이고요. 책상의 디자인 감각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건 플러그인 소켓이 있고요. USB 포트가 있습니다. 충전하기가 좋죠. 자, 그리고 밑에 의자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거울이 있죠. 그래서 책상 위에 거울이 있는 거니까 화장대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TV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은 참 구성을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발코니 부분을 보면 네,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그냥 바깥바람 쐴 때 또는 환기시킬 때 필요한 그런 공간이고요. 자, 왼쪽은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초등학생까지는 자도 주워올 만한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이틀메리 푸켓 리조트나 사이라구나에 있는 살라 공간과 같은 그런 소파 베드가 있죠. 비슷한 게 빠똥파라곤에도 있는데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공간이 있으면 자녀 동반시 아주 편리합니다. 자녀 한 명 자기에 충분한 기대입니다. 뭐 성인 여성 한 명 자기에도 적합한 길이고요. 자, 침대 보겠습니다. 자,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죠. 자, 그리고 벽면 위쪽에 보면요 간접 조명이 있습니다. 자, 좌우에는 협탁이 있고요. 플러그인 소켓이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네, TV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작은 그런 선반이 있죠. 자,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고요. 자, 밑에 의자가 있습니다. 자, 생수 두 병 그리고 글라스 잔, 커피 잔 세트가 있고요. 네, 커피 포트 있죠. 자, 밑에 열어보면 네, 커피와 차 세트, 재떨이 그리고 미니바가 있습니다. 미니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인근에 세븐일레븐이 있으니까 맥주라든지 뭐 소프트드링크, 콜라 사이다 주스 사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되죠. 자, 오픈된 옷장이고요. 자, 고급스러운 목욕가운입니다. 트렁크 하나 정도. 두 개 하나? 네,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샌들입니다. 자, 안전금고. 자, 이렇게 해서 방을 다 보여드렸고요. 자,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울 있죠? 밑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물비누가 있죠? 네, 물비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로션 같습니다. 그리고 치약 지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 있고요. 글라스가 있죠. 자, 여기 비지터홀이 있네요. 몸무게 체중계가 있습니다. 보통 5성급에서나 볼 수 있는 체중계가 추노 X 가로미지트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변기고요. 앞에 타월입니다. 자, 위에 보면 지금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일반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 닦기 좋죠? 자, 역시 샴푸 샤워젤이 있고요. 방이 21스퀘어미터인데 보통 21스퀘어미터면은 욕실이 좀 작은 편인데 상당히 구조를 세련되게 잘 꾸민 것 같습니다. 주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발코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문 열고 나가면 발코니는 공간이 작습니다. 의자 하나 있고요. 자, 여기 건조대가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 있죠? 자, 나가면 이웃 건물들이 보입니다. 자, 호텔들이 보이고요. 뷰는 그다지 기대하긴 좀 어렵습니다. 좀 고층으로 배정이 되면 뷰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은 2층이다 보니까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웃 건물 지붕 그리고 호텔이 보이는 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노 엑스카론 리조트의 리차지 룸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킹 사이즈 베드룸이고요. 룸이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저렴한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룸은 뭐 5성급이 부럽지 않은 환경입니다.